안녕. 우리 오늘 라이키타 첫 방송하러 엠파에 왔습니다. 야! 오늘 산옥이 있어서 빨리 준비를 하고 한 시간 안에 무대 올라가야 돼요. 설렌다. 떨리고 설레요. 그래서 떨래요. 아무튼 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이것은 유비 때 제가 붙였던 펄인데요. 오늘 첫방이니까 또 붙이고 있고. 아주 좋아요. 머리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다음 메이크업 수업 볼처럼. 이랑 큰 차이 없어. 얘도 큰 차이 나. 1cm야. 10mm라고. 아니야, 나 164까지 갔어. 그럼 앤디는 165가. 뭐야? 목에는 언니가 더 작다는 얘기야. 목이? 거기서 제일 작은 사람. 인정 안 하고 싶으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지. 인정할게. 빨리 카메라 대고 인정한다 그래. 저는 키가 작은 게 인정합니다. 5월 27. 미안. 말했음. 미안, 언니는 비율이 좋아서 티 안 작아 보인다. 그쵸? 역시 레나. 레나는 난 작게. 저는 오늘 눈으로 불을 예상해요. 이런 식으로. 언니는 가슴으로 부르나 오늘? 마음으로 부르나?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들리지? 어 들려. 착한 사람만 들린다 너. 미연이 안 들리고. 제 파트 끝났어요 지금. 끝났어요. 자, 슬라이드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의 포인트. 눈썹. Should be dead?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잠시만요. 테이프를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 위치 잡고. 됐어. 어때? 완벽해. 이번에 포인트요. 멋있죠? 종종 무대에 미아가 나오고 있어. 무대 올라갈 수 있어. 귀엽다. 이번 활동 에티켓 라이키 하 에티켓 소령과 그 애드립 잘 할 수 있게 내가 입 향을 적게 만들게요. 그래야 소련과 잘 부를 수 있어. 왜냐면 생각보다 내가 신경 쓰니까. 제가 아까는 꿀팁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쁜 반지에 숨겨진 비밀. 숨겨진 이야기. 재미 비밀로 할게. 할 때 그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너무 반지가 커가지고 무대 하다 보면 날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이니어 테이프로 돌돌돌돌 감아서 조금 두껍게 만들었어요. 이니어 테이프가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오늘 비밀 끝. 감사합니다. 깜짝 서프라이즈. 아, 대박.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나 어떻게 나 똑같았어. Let's go. 안녕. 오늘은 뮤직뱅크 MC 둥입니다. 오늘은 과연 누구를 제가 인터뷰를 할 것이냐. 인터뷰를 한번 가볼 건데요. 내가 누구한테 갈지 모르니까 긴장해. 누구한테 갈지 모르지만. 언니였어요. 우리 두 번째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라기하. 종종 뭐. 네, 무대... 감사합니다. 종종 무대 올라가는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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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그렇대요. 근데 너는 나 핸드잖아. 핸드가. 우리 손 쓰는 좀 많은데 이렇게 하면
핸드 안에서 뭔가 꺽꺽꺽꺽 같아. 신경 써. 부서질 것만. 부서질 것만 같아. 너무 잘했다. 이야 너무 잘했다. 잘했죠?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몇 시 시작인지 시간도 말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지. 샵을 저희가 5시에 갔어요. 새벽 5시에 가서 8시에 아웃을 하고 여기에 9시 반에 이제 첫 드라이 리허설 시작해서 저희는 거의 방금 끝나고 왔고요. 지금 시각 몇 시죠? 지금은 11시 37분. 그러고 저희가 한 4시쯤 카메라 리허설이 있기 때문에 텀이 너무 길어서 리안이가 지금 자려고 누워있습니다. 내가 대기실에서 잘 때 특징 바로 리안이의 발. 왜 이렇게 있는지 알죠? 양말 신고 있으면 여기 아 자국 나서 그래서 근데 다 벗으면 발가락 주니까 발가락만 지키고 있어. 네, 네 지금까지 미아 씨 인터뷰였고요. 네, 전 갈게요. 바이바이. 그 다음은 바로 소소 씨. 와, 네. 오늘 뮤뱅 첫방이에요. 맞아요. 소소씨가 한국에 와서 지금 컴백하고 첫 뮤직뱅크인데 어떠신지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반가워요. 반갑고. 왜요? 더 길게 말해보세요.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네. 급해요, 사람? 저 한국 사람이라. 다음은 서경 언니한테 갈 줄 알았지? 서령 언니. 안녕하세요. 서령 언니 오늘은 뮤뱅 첫방이에요. 어떤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뮤직뱅크 굉장히 어제 그래도 엠프라드 다운을 한번 했다고 뮤직뱅크는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드라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아침에 나와서 조금 피곤한데 그래서 지금 다시 다크서클이 좀 튀어나오고 있어서 얼굴이 좀 붓기 때문에 살짝 좀 잠을 자줘야 할 것 같은데 뮤직뱅크의 가장 큰 특징 드라이 리허설하고 잠들 때쯤 카메라 리허설하고 잠들 때쯤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원래 약간 움직입니다. 직장인들의 고충인가요? 퇴근하고 잠든 지 1초 만에 출근해야 돼요. 아, 그런 느낌으로 오늘 잘할 수 있죠?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순서는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제일 예쁘고 이번에 머리 헤어스타일 좀 크게 변화시킨 우리 귀여운 레나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나씨 오늘 뮤직뱅크 첫방인데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마음 상했어. 네 방금 리허설 하고 왔는데 뮤직뱅크 리허설이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왜요? 왠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방송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M카운트다운 녹화 때도 너무 재밌었고 오늘 뮤직뱅크 리허설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본 무대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 무대를 아주 잘할 자신이 있나요? 그럼요. 지금도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아까 리허설 한 거. 그 다음에는 아 이번 순서 드디어 이분이 나오시죠? 이분이 나오신데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아무도 대답 안 하는 아무도 기대가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얘들아 기대가 되니? 네. 와.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마지막 순서.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귀엽고 제일 예쁘고 진짜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미쳤다 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민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 씨를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민주 씨 첫방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요 첫방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를 보여줄 너무 신이 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주씨 오늘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화이팅. 그러면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 뮤뱅 첫방 화이팅. 동원선이 형 하나 둘셋 화이팅.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인기가요. 저는 오늘 밥 먹고 했고요. 여기 보이지 않는 귀여운 리본 있고요. 오늘은 처음
처음 보여주는 의상을 입고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안녕. Hello everyone. 오늘은 일요일 인기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oday is Sunday. 맞습니다. 오늘은 사전 녹화.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캠이 있다고 미리 고지를 받아서 맞다. 저는 매우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긴장해도 잘할 거지? 오늘은 컨셉은 찬찬한이요. 오 이뻐. 예뻐 예뻐 예뻐. 우리 선반 카메라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나 머리 컬었습니다. 넥스! 아 빨리 앉으세요. 인터뷰 중이셔서 몰랐네요. 아 인터뷰 중이셔서 넥스. 넥스트인지 몰랐습니다. 아 맞다 넥스트. 솔직히 우리도 엔딩 요정. 엔딩 요정의 포인트도 우리야. 맞아. 저희 손이 없었으면 레나가 못 살았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아, 오늘 첫 주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일단 첫 주이기도 하고 너무 오랜만에 음악 방송이어가지고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첫 주에 첫 방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해석하고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친해져서 더 예쁜 모습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서 연습실이랑 무대 위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카메라를 멈춰주면 어떡하지 않냐고 무대 위에서 뭔가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실수할 수 있겠죠. 물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방을 첫 주를 했는데 그래도 그런지 그래도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 그한테 앞으로 좋은 무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켓은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주가 갔네요.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이 점점 좁혀진다는 게 점점 슬프네요. 왜냐면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기반에서 오랜만에 나오니까 맞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더라도 또 예쁘게 보여줘야죠. 나머지 남은 방송도 봐줄 시간 찾고 싶은데 시간죠? 그러면 남은 방송 다 같이 안녕. 우리는 방금 사전 녹화를 끝내고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연습실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기다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좋은 칭찬을 해주신 만큼 저희가 앞으로 남은 활동도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도 열심히 했으니까 꼭 본방 사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우리가 컴백해서 일단 출발했어요. 내원했나? 뭔가 이제야 무대에 여유가 생긴 느낌? 이제 다음 주부터 저도 멤버들도 다양한 제스처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오늘도 재밌는 무대였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 맨날 속삭임 할 때 언니 보는 거 알아요? 어? 속삭임. 미안. 멋있는 척 한다. 가볍게 속삭임 했어. 했어. 나 볼 거예요. 다음 주부터 뮤비트 속삭임 해줄게. 기다릴게요. 빠이.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인기가요!
저는 인기가요고요. 저희는 오늘 Like It That 인기가요 첫 방을 했습니다. 엔딩 생각을 안 하고 무대 올라갔는데 이렇게 녹화하기 전에 오늘 엔딩 레나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했는데 설마 식상하게 똑같은 걸 하진 않겠죠? 해가지고 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귀여운 걸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셔가지고 이마하게 좀 아픈데 그래도 소선이와 민준이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또 많이 민망했는데 인기가 제작진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했습니다. 다 처음 해본 거라서 아쉬운 게 많으니까 앞으로 더 보완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